뮤지컬 하러 왔어요. 그렇게 좋아? 네. 뭘 못 나올 줄 알고 좋아해. 그냥 뭐든. 괴물이야 뭐 이런 거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도 좋아요. 하긴 괴물도 귀여워. 슈렉. 슈렉 나오면 진짜 대박이지. 자, 우리 보영하기에 제일 아픈 마음이 뭐지? 여자 마음 같아요. 그거랑? 어떤 여자 마음이 제일 아파? 뭔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여자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또 속에서 공격하고 수치주고. 근데 모르게 어떤 여자가 사랑받아? 나는 이래서 못 받아가 아니라 나만 못 받아. 그럼 걔 이상한 애잖아. 응? 나만 못 받아. 걔가 가해자네. 네 여자를 공격하는. 너 못 받지? 이렇게. 너만 못 받아? 너만 열등해. 이러고 있네. 그치? 근데 어떤 여자라는 것도 없네. 그냥 너만 못 받는 거고 다 받는 거 같아? 뭔가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아니 근데 수치스럽고 열등한 게 어떤 여자가 그렇다고 생각해? 남자한테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할 때. 어떤 여자라서? 어떤 여자라서? 아무것도 못해주면. 남자한테 아무것도 못해주면? 근데 아무것도 못해줘도 사랑받는 여자 많잖아 세상에. 그게 지금 네가 이상하게 지금 머리가 돌아가네. 너는 사랑 못 받을 것 같다 지금 그 붙잡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를 가해하잖아. 네. 걔는 가해자야. 실제 너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나만 못 받아가 아니라 걔가 가해자인데 누굴 가해하냐면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가해하는 거야. 너는 그 어떤 여자를 버리느냐?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버리는 거야. 지금 하나도 대답 못하잖아. 어떤 여자라 뭐 하나도 대답 못해. 그냥 무조건 공격하는 거야. 누굴 공격해? 네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공격하는 거야. 아예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너무 공격해서 그 마음은 올라오지도 않고 나만 못 받아. 너 열등하지? 수치스럽지? 이거 전부 가해자 목소리만 들리잖아. 가해자. 그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아예 너무 버렸어. 너무 공격해서.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아 너는 이래서 사랑을 못 받아. 너는 이런 여자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는 아예 그 마음은 아예 뭐 아예 꿈도 안 꿔. 저기 지하에 한 10m 안에 묻어두고 그냥 가해자만 올라와. 공격하는. 그게 가해자야. 그 마음이 진짜 너라고 생각해? 너를 누가 왜 공격하겠어? 그치? 사랑하지. 그 가해자가 넌 줄 알고 사는 거야. 통으로 가해자야 네가 그냥. 가해자밖에 없는 거야. 계속 너를 공격하면서. 그게 가해자가 아니라 열등이라고 자꾸 생각해. 그치? 너 열등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자기 열등이 되게 만드는 가해자잖아. 어제 우리 현지하게 할 때 그러잖아. 그냥 자기가 열등하다 가해하지. 누가 가해. 그래 놓고 나 열등해. 나 못 받을 것 같아. 자기가 열등하다고 하잖아. 계속. 남들이 아니래도 아니에요. 내가 막 내가 그렇게 이쁜 여자 선녀 모나리자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막 고집부리면서. 왜냐하면 얘가 예전에 그 조상 대대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쁜 짓을 했는데 사랑을 못 받았어. 그래서 얘가 삐졌어.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받겠다고 나 못났어 계속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해주네. 그리고 열등이가 사랑받는 방식이 어떻게 받냐면 열등하게 받아. 어떻게? 미움받으면서도 머리로는 되게 미움받아서 싫다고 하잖아. 그래서 좋아 나 집중해주지 이렇게 좋아. 그리고 이제 미워한 상대를 보면서 어 나 너 두려워 그러면서 막 걔를 미워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네가 나 미워했지? 어 나 너 무서워해 하고 피해자 하면서 또 막 미워해. 그래서 또 먹이를 먹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불쌍하다고 위로도 받고 쟤가 나 미워해 그러면 남이 불쌍하다고 또 해주고 그러면 좋아갖고 사랑받는다고 어 나 못났어 막 또 이렇게 다니고 그럼 위로받고 그런 식으로 사랑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싫다고 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 통으로 가해자야. 열등이일수록 통으로 가해자지. 그러니까 네가 평생 살면서 네 이쁜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머리로만 대충 알고 있어? 네 이쁜 여자, 네가 버린 여자.
우리가 그냥 통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안 보여. 어제 현지는 그래도 피해자가 좀 보였는데 넌 아예 안 보여. 이렇게 엎드렸는데 그 피해자가 여기 있고 네가 가해자가 다 덮었어. 그런 다음에 싹 두들겨 패. 계속 두들겨 패. 다시는 나오지만, 응? 다시는 나오지만 근데 피해자가 입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주둥이만 이렇게 나오는 아니라 들어가. 나오지 마! 말하지 마! 닥쳐! 말하지 마! 뭘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 사랑 이것까지 얘기하고 나 사랑 근데 뭔지 알겠지? 해줘! 닥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들킬까봐 사랑받고 싶으면서 들킬까봐 그 여자 들키면 되게 수치당한 여자라 수치 느끼는 게 싫어. 수치 인정하는 게 사랑받고 싶어 했다가 수치당한 여자. 그래서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그 수치를 죽이고 싶어, 니가. 절대 안 나오고 싶어. 수치 생각만 해도 서러. 수치를 인정 안 해서 수치당한 마음이 너무 서러워서 너를 공격해. 계속 수치 줘. 너를 수치스러우라고. 네가 걔를 공격해서 그냥 인정은 안 해줘. 그냥 수치도 난 할게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수치당한 여자야. 그 여자의 이름은 수치야. 우리 아기 헤라 엄마랑 그 크리스탈 갖고 브이로그 찍을 때 그 수치 있었지. 수치도 그게 너야. 그 피해자 여자 네가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너는 가해자 통으로 사니까 내가 가해자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내 피해자 불쌍한 여자 버린 것도 모르고 그리고 언뜻 그 수치 느낄 때만 그 여자를 느껴. 그래서 그 여자는 그냥 수치스러운 여자로 생각. 1학년짜리처럼 반짝반짝 뛰어다니고 귀여워. 그리고 걔는 심부름을 아주 잘하네. 언니 이렇게 하고 막 싹 가서 심부름 피리도 불고 되게 귀여운 아기. 그 영화 중 그 그림 중에 마네가 모네가 그린 그림 중에 피리 부는 소년이라고 있는데 걔처럼 생겼어. 되게 빨간 옷을 입고 검정 바지 약간 보이쉬 근데 개구쟁이 소년 같은 여자애긴데 귀여워. 똘망똘망하고 그리고 걔는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애야. 가장 큰 장점이 아무리 나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 있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어. 친구 돼서 위로를 잘 해주는 애기. 되게 그 사람 입장에서 위로해주면 되게 좋아해.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금방 친구 되고 되게 주고 싶어하고 그런 귀여운 애기가 다니는데 걔도 액세서리 엄청 좋아하네. 팔찌, 발찌, 목걸이, 귀걸이 다 걸고 신났어. 그런 아기야. 네가 그 수치만 인정하면 걔가 수치가 아니라고 알게 되면서 고아기가 나와. 근데 지금은 그 애 나올까봐 완전 그 거대한 가해자가 덮쳐갖고 걔를 갖다가 이렇게 묻어버리고 말도 못하게 막아서 이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도 않는 거야. 그 수치가 뭔지 알아? 네 계속 수치 올라오잖아. 그 수치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 주는 가해자. 얼마나 수치를 끊임없이 주는지 가해자 분리가 안 되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아예 올라오지도 못해. 이렇게 됐어. 자, 해놈아 그 걔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 본 적 있어? 걔를? 적은 없고 어제 밤부터 되게 막 애기 마음이 올라와서 진짜 막 엄마가 이제 봐줄 거야 라는 설레는 마음. 그 애기네. 그 아기 사랑받고 싶은 아기. 근데 이 아기가 여성성 반 남성성 반을 가졌어. 그래서 여성성 같은 경우는 조금 수줍고 귀여운 아기고 남성성은 밝고 쾌활해. 엄청 개구쟁이처럼 에너지가 되게 밝아 뿜뿜. 너도 에너지가 넘쳐. 그 수치를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인정을 해주면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아기야. 그래서 사람들을 막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신나고 막 신나게 만들어주고 그런 같은 그런 아이가 있어. 현실에 막 괴롭고 힘든 사람들도 그 네 그 아기가 막 같이 놀아주고 얘기하면 막 신나 행복해져. 세상이 다른 사람 같아.
즐겁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아기야. 근데 걔가 즐겁게 해주고 막 노래 부르고 그거는 사랑하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인정해야 그렇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네가 계속 가해하고 있단 말이야. 걔가 슬퍼. 이렇게 얘기해. 어, 너는 왜 나를 안 봐주고? 난 항상 너 알고 있어. 너는 왜 나를 안 봐줘? 나 되게 귀여운데. 나 되게 사랑스러운데. 나 되게 유쾌해. 난 안 열등해. 사람들이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되게 매력적이야. 근데 왜 너는 나 인정 안 해? 맨날 수치 주고. 나 좀 봐줘. 나 이렇게 이쁜데. 아기 이렇게 있네. 아, 한 번도 봐준 적이 없구나, 네가. 걔를 봐주니까 그래, 지금 어때? 마음이나 몸바림이. 엄청 아파. 걔를 한 번도 안 봤는데 걔가 무지무지 아픈 애네. 한 번도 안 봐줬네. 아, 어떡해. 어깨 빠지는 것 같다. 살기가 막 나와. 살기가 뭐냐면 이렇게 꽉 눌러서 절대 못 보게. 수치와 살기가 정말 얼마나 걔를 갖다가 칼로 찌르고 수치 줬는지. 아가야 미안해. 한 번도 안 봐줘서 너무 서러웠지? 귀여운 너를. 속상했지, 이렇게. 대답해봐. 속상했어? 그래. 그냥 보영이 얘가 이상한 애야. 왜 너를 안 봐주고 맨날. 입만 쳐맞고. 너 사랑받고 싶었지, 얘기해봐. 어, 엄청 받고 싶었는데 얘 왜 그러니, 진짜. 한 대 때려줘? 뗐지? 한 대 더 때려. 뗐지? 한 대 더 때려. 뗐지? 너무 화났지, 너. 골랐지, 우리 애기. 엄청 귀여운데, 너. 피리도 잘 불고. 너 심부름도 엄청 잘하고 깔깔깔 잘하고 남의 아픔 잘 느껴주는데, 그치? 근데 네 아픔을 못 느끼네. 너무 아프나니 미안해, 아가야. 이쁜 아가야. 이제 엄마가 너 알아봤으니까 인정해줄게. 귀엽고 쾌활한 아가야. 신나지? 재밌지?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그치? 네가 어른들이 맨날 세상 우울하다고 힘들다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네. 되게 재밌잖아. 그렇지? 유니콘이 날아다니고 막. 그렇지? 반짝이가 막 반짝반짝하고 막. 너무 신나는 아가야. 이랬어, 어른들이. 너 왜 이렇게 철이 없니? 철 좀 들어. 너 어떻게 살겠어, 세상을. 그래서. 어? 살겠어, 제대로? 현실인식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럴 때마다 네가 너무, 아, 내가 부족하구나. 뭐가 이상한 애구나. 그럼 널 버렸어. 나이 안 맞지. 이러면서 버렸어. 응? 그래서 버림받은 애야. 네 조상의 아픈 마음. 조상들이 있었어. 되게 니네 조상들이 다 철이 좀 없어. 귀엽고 사랑스러운 대신에 사람들이 이제 그럴 때 귀엽다 사랑스럽다 하지 않고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인생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현실이 있어. 너무 괴리돼 있으니까 아가. 걔를 인정해주고 열등이 아픔을 느껴주면 걔가 잘 못하는 열등이 아픔을 느껴주면 바로 교정이 되는데 아예 그랬는데 버리고 인정조차 안 해. 열등이 아픔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건 간단한 건데 걔가 잘못됐다고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걔를 인정해주고 현실에서 조금 적응 못한 열등이 아픔을 느껴주는 거야. 인정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멋지게 세상을 살 수 있는데 네가 완전히 걔 잘못됐다고 버린 거야. 응? 안 버려도 돼. 이제 걔가 좀 보여? 네가 알고 있는 아기인데 유니콘이 날라다니잖아. 늘 그 상태. 늘 그 상태인데
걔가 너라고 인지를 해야 돼. 네가 버린 그 피해자라고. 그리고 널 열등하다고 할 때 그건 가해자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너는 그냥 걔가 돼버려. 하나로. 인지를 안 하고. 그치? 가해자도 인지 안 하고. 걔 피해자인 걔도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돼버리잖아. 돼버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버리거나. 아니 집착해서 걔가 돼버려. 피해자가. 그러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돼. 순간 빠져서 이러면 안 되지. 걔를 막 공격. 수치스럽지. 열등하지. 막. 계속. 나만 사랑 못 받을 거야.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돼버려. 가해자, 피해자 둘 다 인정하면 돼. 둘 다 너야. 아니야? 그 피해자는 아예 그냥 처음 본 것처럼 되게 얘기. 이제 보여, 걔가? 네. 자, 걔가 어떻게 생겼어? 얘기해봐. 제대로 봤나 보자. 귀엽고. 반짝거리는 거 엄청 좋아하고. 동물들이랑 대화도 하고. 그렇지. 그냥 걸어 다닐 때 하늘을 담은 것 같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빛나게 해주고 싶고 그거 인정해. 대신에 그거를 생각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현실에서 실현하려면 아픔을 느껴야 되지? 걔가 아직은 힘이 없어, 애기라, 그치? 그럼 열등이 아픔을 느끼다 보면 성장해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고. 근데 너는 아예 그런 애를 저 잘못됐지? 어른들이 그러고 저 현실 인식이 없어 이래갖고 버린 거야, 걔를. 버리면 안 돼, 인정해주고 걔가 대신 아프지 이렇게 해주는데 못하잖아. 그 열등이 아픔을 인정, 느끼면 되는 거야.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 가해자가 돼서 걔를 막 공격하거나 피해자가 돼서 공격당하네 죽어 이러고 막 인식 안 하고 걔랑 하나 돼서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막 그 환상을 떠들어. 네 세상을 지금 그러는 상태야. 아픔으로 안 들어가고 가해할 때 가해자의 아픔 이제 알지? 분리됐지? 네. 걔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는 피해자의 아픔, 열등의 아픔 그거 느끼면 돼. 아가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단 마음으로 자라진 않았어. 아픔을 인정해야 잘하는데 못 자랐단 말이야. 그 애가 막 수백 년간 인정을 못 받은 애기. 엄마 소개도 있어. 니네 엄마 소개도 가끔 니네 보이지 엄마가. 네. 절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 애기가 있는 거야. 알아듣지? 크리스탈 막 보고 막 좋아하고 막 얘 나 경매할 거야 막 가산탕진하고 할 때 와 그 애기가 그게 잘못된 게 없어. 아픔을 느끼면 되는 거야. 여튼 아픔을 네? 이제 알았네 이야기. 알았어. 귀엽지 걔. 엄청 귀여워. 마술사 같기도 하고 약간 보이시한데 또 귀여운 여자이기도 하고 다양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애기야. 동화의 세상에서 사니까 피리 부는 소년도 될 수 있고 마법사도 될 수 있고 팅커벨도 될 수 있고 피터팬도 될 수 있고 웬디도 될 수 있고 여자, 소년, 소녀, 애기 다 되는 거지 걔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애니까. 근데 공상만 하면 안 되지. 현실이 되도록 열등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네가 되도록. 알아들어? 네. 잘 분리하는 얘기. 아우 똘똘하네. 이거 봐. 이렇게 똘똘한 애를 왜 그랬어? 입을 쳐맞고? 어? 너 왜 그랬어? 정말. 자 이제 잘 들어봐. 네 소리를. 걔가 사랑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지 들어봐. 걔 소리를. 들려? 너한테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들리지?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가해자의 소리 아까. 지금 들리지? 되게 친구하자 그러고 사랑받고 싶다 그랬지. 걔 자체가 돼버린 게 아니라 걔랑 놀아줄 수 있어. 객관화해서. 그치? 귀엽지? 그럼 네 친구야. 걔가 너한테 말도 걸어주고 너한테 이제 조금 더 걔를 많이 인정해주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도 주고 막 이렇게 할 거야. 너를 행복하게 해주게 돼. 그러면 이제 알게 돼. 아 얘가 열등이가 아니구나. 단지 이제 아픔을 좀 느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못해주는 아픔. 딴 사람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안 되잖아. 그치? 우리 아기만 행복하고. 네, 너무. 그게 아프잖아. 그걸 해줄 수 있으려면 아픔을 느끼면 되는 거지. 그래? 자 그래서 우리 아기 빛깔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뭐라고 할까. 무지개 색깔 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동화 속의 나라에 나오는 막 그 여러 가지 솜사탕 같은 색깔들이야. 그게 너랑 맞아. 그리고 또 하나 그건 열등이 피해자의 색깔이고
너의 가해자가 있어. 너도 되게 칼이 세. 보기에는 칼 같지가 않은데 그냥 순진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사람을 훅 찔러. 보통 수치가 심한 사람인데 너도 수치가 심하니까 너를 찔렀던 칼로 가끔씩 아무 말 생각이 없어. 너 얘기하면 사람을 훅 찌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칼이 있어. 자, 그 칼은 은색이야. 은색. 아주 날카로워. 번쩍번쩍 빛나는 은색 칼이야. 그걸 이렇게 공부되면은 그냥 귀여운 말투를 이렇게 말하는데 서늘하게 만드지 사람을 훅 찔러. 이거를 격파하는. 네. 그래서 은색과 블링블링한 색깔이 맞고. 그리고 크리스탈 보면 크리스탈은 다 맞아. 너는 안 맞는 게 별로 없고 블링블링한 거. 그리고 어제 말한 그 저기죠 수치.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도 맞지만 사실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는 다 좋아. 그리고 은색은 요색도 맞고 은색이 안 되면 요색도 맞고. 그리고 옷은 이렇게 귀엽게 입으면 돼. 개성 있게 입는 게 맞아 너한테는. 아기 같잖아 약간 몸이. 그치? 그래서 약간 나이 들고 네 나이에 맞게 입는 것보다 조금 귀엽게 아동복처럼 입는 좀 아동복처럼 소년이나 소녀가 입는 듯이 입으면 귀여울 거야. 못돼 자기 마음이지. 그 아이가 원하는 피터팬처럼 입어도 돼. 자유로운 복장이 어울려. 자유로운 복장 좋아하지 아기? 그래 너 봐라 너 범상치 않은 목걸이 걸고. 응? 자, 네 영혼의 빛깔 들으니까 어때 아가? 너무 좋아해. 맞지? 근데 걔가 왜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사랑 못 받는다고 버렸어? 인정을 안 해줘갖고 걔가 사랑 못 받는 거지. 인정해줘봐. 어? 그게 막 진짜 철없고 되게 막 네 나이에 안 맞게 왜 그러냐. 그게 매력인 거야. 네 나이에 다 맞으면 재미가 없어. 너처럼 안 맞는 애기가 그게 매력인 거야. 근데 그 매력이 살아나려면 네 나이에 맞는 그 뭐라고 하지?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철이든 식은머리가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 식견이 있어야 돼. 네 나이에 맞는. 그 네 나이에 맞는 식견이 없이 아무 눈치도 없이 그냥 그 아기만 있으면 그게 진짜 열등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할 거 다 하고 네 나이에 맞는 식견, 식은머리 있으면서 그게 있으면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기쁘게 해주지 그것 때문에. 그런 캐릭터가 드물지 않겠지? 그래서 그 아기를 인정하되 열등의 아픔을 느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여러분 보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영혼의 빛깔? 만족합니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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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